머크는 COVID-19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가장 많이 주식 주가가 떨어진 것 중에 또 하나예요.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우량한 제약업계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어디가 먼저 나오냐 안 나오냐보다도 현명한 CEO고 현명한 R&D 헤드라면은 얼마나 제대로 나오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국 현지에서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더 밀크 심학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S&P500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P500는 1957년에 스탠더드 앤 포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이죠. 거기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높은 500대 기업을 선정해서 미국의 주식시장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인덱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COVID-19으로 많이 하락했으나 이제 코비드 직전에 S&P500의 전고점 수준으로 많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파이 차트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각 분야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실 파이 차트는 2020년 최근에 S&P500의 각 분야별 주식 비중을 보고 계십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세 가지 분야의 주식 비중의 변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테크놀로지입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등 이런 하이테크 기술주들의 비중이 2008년 대비 10% 이상 증가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2008년 에너지 섹터의 S&P500 비중이 대략 한 16% 됐는데 2020년에는 비중이 3.5%, 10% 이상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트를 비교드린 이유는 12년 전 2008년에 S&P500 미국 주식시장에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각 분야들이 2020년에는 기존의 테크놀로지 쪽은 더 강화가 되었고 에너지처럼 석유 가격의 하락이나 기존의 레거시 비즈니스의 수익이 떨어지면서 전체 주식시장의 자본이 에너지 섹터 같은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섹터로 이렇게 이동한 것을 보여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테이블은 전 세계 10대 글로벌 제약사의 매출 순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1위는 존슨앤존슨, 너무 유명한 회사고 2위는 스위스의 로슈, 그다음에 오늘의 심학습 주제인 머크라는 회사는 지금 글로벌 매출 기준 제약회사의 6위 정도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머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는 1668년 독일의 담슈타트라는 마을에 약국에서 시작을 했고 1891년 조지 머크 가문의 후손이 1891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의 지사를 설립을 함으로써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머크라는 회사는 두 개의 회사 로고를 사용을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기존의 머크라는 회사 이름을 사용을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머크 샤프핸돔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독일의 머크라는 회사와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는 미국의 회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1953년에 머크가 인수한 샤프앤돔 회사를 같이 표기하면서 MS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크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게 2차 세계대전에 부상당한 많은 연합군의 병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양산해서 보급한 회사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수십 가지의 유명한 백신들을 개발해가지고 인류의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줬고 그 중에 1898년에 스몰팍스, 천연두 예방 백신을 만든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탈모로 고민하시는 많은 남성분들은 프로페시아라는 약을 잘 아실 텐데요.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도 머크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2019년 머크라는 회사의 매출이 13% 성장이 됐는데요. 매출 성장을 견인한 주요 약품들을 보면은 키트루다라는 제3세대 항암제가 가장 매출이 크고요. 그 다음에 소위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가다실, 그리고 마취에서 깨는 걸 도와주는 브리디온, 그리고 동물에 대한 약물들을 통해서 매출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낸셜 넘버를 보실 텐데요. 뭐 시가총액이 약 200빌리언, 하나로 약 24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이 베타라는 건데, 이 주가의 변동성 1이 기준인데, 뭐 크라는 회사의 주가 변동성은 0.5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배당도 3% 안팎으로 꾸준히 주고 있는, 재무적으로도 건전한 회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건전한 재무를 기반을 만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매출과 수익 곡선을 보고 계시는데요. 매출은 40빌리언에서 50빌리언 사이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특히 여기에 영업이익률 노란색 줄과 녹색 줄 순이익의 퍼센티지가 20% 이상, 영업이익률은 40% 가까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지역별 매출의 비중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매출 비중의 상승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도 고령화가 점점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GDP가 상승하면서 건강과 질병치료에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머크가 중국에서 키트로드라는 면역항암제 그거를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고 프로덕트 라인업을 확대시키면서 중국에서 견조한 매출 상승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머크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 세계 제약회사들의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일부는 협력도 하고 있지만 유사한 약품으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특허만료가 되면은 지네릭 프로덕이라고 해서 복제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회사들과 매출 경쟁을 잘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스트 스타 플레이어, 즉 머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 자노비아라는 당뇨치료제, 그 다음에 가다실이라는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것들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만한 훌륭한 약들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제약회사들이 비슷하게 안고 있는 숙제이지만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들이 들고, 그런 약품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마케팅 비용, 각 나라에서 인허가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법적인 소송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약회사들은 각종 특허 침해에 대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고, 또한 환자들 약품을 사용을 하면서 또 백신을 접종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소송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은 우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거나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머크의 노력이 있는데요. 첫째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수백 개 이상 제품 프로덕트 라인업이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얻은 특허를 보호하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에버그리닝, 신약 물질들을 다르게 조성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투여 방법 등을 조정을 하면서 약품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다양한 협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비드-19 백신으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 마더나 등과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바이엘과 같은 세계 유수의 회사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 신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제약회사들과 M&A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머크에 대한 회사의 전망과 투자의 분위기, 이런 내용들은 지금부터 미국 형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고, 또 머크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제약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제약회가 리스크는 굉장히 높은데 리턴은 좀 적은 편이에요. 머크는 코비드-19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가장 많이 주식 주가가 떨어진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언더밸류돼 있다. 매출도 조금밖에 줄지 않았고 프로핏은 또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회사고, 이 스탁을 밸류 스탁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롱텀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회사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되 폴포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여러분의 계기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추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고 지난 5년 동안 특히 보면은 성장성이라든지 리턴, 디비던을 얼마나 주냐면 3.07%를 줘요.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네. 투자자들한테 디비던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동시에 성장도 주가도 상승하는 네. 한국에는 좀 보기 드문 그런 회사 우량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주식들도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네, 오늘 네. 이렇게 특별히 심화학습에 제가 네. 작은 형님과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베타가 0.55라는 얘기는 S&P 500 기준이 등락폭이 1위로 봤을 때 얘네들은 50%밖에 안 움직입니다. 네. 떨어져도 마찬가지, 올라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어서 떨어지긴 했지만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우량한 제약업계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네. 제품을 보면은 키트루다라고 해서 전체 매출이 증가세가 두 자리인데 58%나 늘어났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한 7 빌리언 정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하죠. 특히 종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에서도 폐암이라든지 뇌종양의 네.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도 좋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묶어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저는 본다. 단 한 가지 숏텀으로 우려되는 것은 운전자금이라고 캐시플로우 네. 운전자금 현재 current asset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걸 좀 우려를 해볼 만합니다. Quick Ratio라고 해서 지금 현재 캐시가 지금 얼마나 있느냐 볼 때 0.68밖에 안 되고 있어요. 1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곧 회복이 되겠지만 운전자금이 조금 줄어든 거에 있어서 좀 우려될 만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성장성이라든지 안전성, 투자의 Return, 네. ROI가 다 그냥 우수한 거로 나타나져서 이 회사는 참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는가 투자하라는 네.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네. 쪽 이 섹터 중에 이 헬스케어 중에서도 이렇게 리딩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제약회사들과 이 의료기관이 항상 소송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게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을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관계없이 하나의 제약, 특히 이제 항암 쪽 같은 경우는 네. 보통 800밀리언에서 1.2 빌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1조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런 폴폴리오를 하나만,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이프라인 하나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서로 이제 협력적인 관계가 되니까. 이제 일상이라고 하더라고 클리니컬 트라이를 하는데 1, 2, 3 해서 파이널 어프로브 받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걸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그 회사에서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어떤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제네릭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제네릭이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있어요. 인도하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직 이제 초보자 단계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미국의 기업 이상으로 제약에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R&D를 한다든지 일본 회사랑 많이 하고 네. 일본 회사가 미국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제약을 볼 때 3 대륙을 봐요. 중국이 세계 1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제약에 있어서는 캐나다하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재팬이에요. 그만큼 재팬이 그 들어가는 투자량이라든지 제약업계에서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고 한국은 이제 국력에 비해서는 우리 제약업계가 조금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만 전체 투자하는 양이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네. 이 제약업계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때가 되는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려 상황에서도 언급드린 네. 이 특허 만료에 의한 지네릭 그런 약품에 의한 그러니까 복제품에 의한 예. 그런 도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버그리닝이라는 특허 기간을 연장하거나 물질의 조합을 바꾸거나 예. 투여 방법을 바꿔서 계속해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네릭이 나와도 건강에 치명적으로 미치지 않으면 뭐 제네릭도 먹어도 되지만 공고를 하자면은 네. 건강에 몸에 들어가는 이 인비보에 들어가는 거는 원래 만들었던 걸 먹는 게 좋다. 나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의사들도 네. 레코멘데이션 그렇게 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약들은 제네릭을 쓰지만 건강이나 문제가 있을 때 좀 제네릭보다는 원래 오리지널을 먹는 게 좋다라고 네. 이제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 백신의 개발 노력에 대해서 네. 머크나 뭐 존슨앤존슨 이런 데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 바이저. 않습니까? 파이저. 네,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기업마다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지금 좌우를 하니까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점이 올해 말은 너무 좀 선 것 같아요. 메디컬 디바이스나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몸에 들어가는 제약을 하는 거는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에피카시가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네. 사이드 에펙이 없어야 되거든요.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죽더라도 그건 큰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를 들어 심지어는 삼성 배터리가 100만 개, 200만 개 잘 하더라도 배터리 하나가 불이 붙으면 전체적인 매출이 영향이 커지잖아요. 사람들이 쓰는 제품에도 그 위험성이 있는데 몸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네.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100% 치료되는 건 없거든요. 네. 치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은 받아도 100% 치료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가 먼저 나오냐 안 나오냐보다도 현명한 CEO고 현명한 R&D 헤드라면 얼마나 제대로 나오느냐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찍 나온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를 네.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말씀하신 부작용이 적으면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머크의 가장 핫한 키트로다가 예. 그 면역력을 높여서 그렇죠. 또 면역 체계가 암과 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효능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예.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예. 염려하신 그 코비드-19 백신 관련해서도 여기 머크 CEO인 켐 프레이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코비드-19 백신이 빨리 나온다고 기대를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방심하게 되거나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출시했다가 이야기하신 부작용이나 이런 염려도 있고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얼마나 대량 생산하고 이걸 어느 나라에 어떻게 보급할 건지 이것도 예. 큰 이슈라고 언급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네. 프라이싱 전략도 어떤 회사들은 그냥 원가로 그냥 가겠다. 네. 돈 벌 생각 없다. 그런 회사들이 좀 나오고 어떤 회사는 조금 부짓게 그래서 20불에서 100불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뭐 싸다고 좋지도 않고 비싸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치료 효과가 과연 있느냐, 안전성이 확보되느냐, 네. 내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느냐, 일찍 나온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심학수 시간에 우등생 같은 회사 머크라는 제약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전문 기관 투자자 입장으로서 우리 데이비드 형님께서 통찰력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 머크라는 회사가 어떻게 제약업계에서 활약을 하고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thank you.